만주족들의 정신적 수도는 어디일까요? 중국을 넘어 한국의 특정 도시가 그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토전략TV? 중국 내에서 만주인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매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LA 타임즈는 최근 만주족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한 사건이 이런 만주족에 대한 국제적인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탁구 종목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 선수의 정체성이 중국의 한족이나 조선족이 아닌 만주족임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만주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내에서 만주족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민족적 구심점을 가진 도시가 존재하며 이러한 도시들은 소수민족의 자부심과 동시에 분리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경우 라싸, 몽골 쪽의 경우 후아후터, 조선족의 경우 연변이나 길림, 광동인의 경우 홍콩, 호키엔인의 경우에는 대만 타이페이나 샤먼 등 이러한 도시들이 각 민족의 구심점이자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과거 오나라가 존재했던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오어를 사용하는 상하이인들이 상하이를 그들의 민족적 수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벗어나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러한 도시들이 각 민족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만주족의 경우 그들의 수도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경 만주족의 역사와 현대적 위치.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그 도시의 역사 속에서 만주족의 깊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경은 원나라 시대부터 중요한 수도 역할을 해왔지만 청나라 기간에 만주어로 쓰인 형판들은 여전히 그 자부심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기 만주족은 북경에서 독특하고 호화로운 문화를 구축하며 그 영향력은 유럽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와 그 안에 다양한 민족 중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만주족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경의 상류층 귀족이나 고관대작들 중 다수가 만주족이었고 이들을 유럽에서는 맨더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한 의미로 유럽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멸망 후에도 만주족은 유럽 상류층과 교류가 활발했으며 북경은 그들의 정신적 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경 및 그 주변 지역에는 많은 만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활약하는 탁구 스타 전지희 씨 역시 베이징 근교의 랑팡시 출신입니다. 현재 북경은 중국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여기에 정착한 엘리트 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족의 인구와 북경 수도권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만주족만의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렇게 만주족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한 새로운 민족 국가를 구현하게 된다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족과의 포용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양 만주족의 정신적 고향에서 현대적 정체성의 중심지로. 만주족의 정신적인 발원지로 꼽히는 선양은 현재도 만주족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사실 한민족에게도 중요한 도시로 고려와 고구려 시대부터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만주족이 선양에서 보여준 오랜 역사와 문화는 눈에 띕니다. 노르하치에 의해 지어진 선양 고궁은 만주족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 궁전은 당시 국제정치의 중심지로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현대 만주족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선양 고궁을 방문하여 만주족의 전통 귀족 복장을 입고 절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 행상에 참여하는 문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통복식인 한복을 입고 경복궁이나 창덕궁, 덕수궁을 방문하는 것과 일본 젊은이들이 키모노를 입고 일본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를 방문하는 것과 흡사한 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내 만주족은 과거 중국을 다스렸던 엘리트 계층의 후손들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탄압을 받으면서 그들의 자부심은 잠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MZ세대의 만주족 청년들은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SNS를 통해 그들만의 귀족 문화를 활발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양에는 전체 인구의 약 6.28%가 만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을 합치면 10%를 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선양 지역의 만주족 인구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선양이 10만주국의 수도로 선정될 경우 한반도 10만주, 몽골,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횡단 루트의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신경 장춘, 근대 만주의 역사적 중심과 그 특별한 역할. 신경 오늘날 장춘으로 알려진 이 도시는 근대 만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한국의 상류층 장년층 중 많은 인물이 만주 신경시 출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한국인들 중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만주국 건설에 참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한국인 엘리트들은 독립 후 한국의 주요 신시가지 계획에서 만주의 도시 계획을 참고하여 흡사한 신시가지를 건설하게 되었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오늘날 장춘으로 불리는 신경입니다. 이 도시는 근대와 현대를 통해 만주족의 민족국가, 만주국의 수도로서 큰 위상을 지녔습니다. 신경은 제2차 세계대전 시절 국제정치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퍼펙 국가로 운영되었지만 그 기원은 청나라의 귀족과 왕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유럽 상류층과 활발한 교류를 가진 동시에 근대 만주인들의 문명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경의 지리적 위치는 미래 통일한국이 간도영유권을 논의하게 될 경우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의 위치는 국경에 인접한 캐나다의 오타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30년대 유럽 스타일의 신시가지로 구성된 신경은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대식 왕궁 위만왕궁을 자랑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럽식 근대식 궁전이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 황궁, 한국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석조전과 돈독전 딱 두 도시가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 신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근대 만주의 수도였던 신경의 위만왕궁입니다. 동아시아의 이세 황궁은 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근대화에 대한 의지와 근대 황제 국가라는 자부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베이징과 중국에 넘는 만주족만의 독특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경장춘은 과거의 중요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서울, 만주족 MZ세대들의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 문제는 만주족의 전체 인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만주족 MZ세대들은 한국, 특히 서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오랜 상류층, 엘리트 계층에서 자라난 인물들로 서울의 고가의 호텔에서 투숙하거나 대학교에서 학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후예로서 만주족들은 한민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역사적인 유사성 덕분에 만주족은 한국과의 동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만주족 중에 만주어 구사자 중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의 문법이 유사하므로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높은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천만 명에 이르는 만주족이 자신만의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 당국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은 지금까지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만약 만주족을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많은 만주족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이들 만주족 천만 명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예상되는 인구 폭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고 8천만 명 또 만주족 천만 명이 더해진다면 인구 9천만에서 1억 사이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꽤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이들 만주족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월소득
200만 원대의 비교적 고소득을 누리는 계층이며 학력 수준이 높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주족 MZ세대와 한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주족들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그들의 수도가 된다면 중앙의 한족 엘리트 계층과의 공존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지방의 심양이나 신경 같은 도시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 지역에도 수많은 한족이 거주하고 있어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이 그들의 새로운 정신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주족들의 미래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비전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